아, 참 생각하면 많은 게 기억이 떠오르는데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현장이 그래도 뭐 혼자 하는 일이 대여섯 군데씩 해서 혼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일을 했어요. 그러다가 IMF 딱 터지니까 그 인식들이 그래서 그런지 IMF 터지고 자금력이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 돈을 줄 생각을 안 해. 공사 대금을. 아, 참말로. 몇 천씩 물리고 몇 억씩 밀리고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지더라고요. 나는 나대로 자재비 줘야 되고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. 위에서는 안 주고. 그렇죠. 힘들다는 시국이니까. 그래서 그래도 뭐 자금 돈이 안 돌아가니까 못 주겠죠. 한 3년을 기다려도 안 주고.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, 공사비 받을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. 그러면 그냥 내50% 할인해 줄게. 5천만 주고 우리 그냥 끝내자. 그렇게까지 제안을 하고 뭐 해도 그랬는데도 안 주는 거야, 안 이제. 주죠. 아, 나. 근데 이 돈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. 처음에 줄 약속과 조금 한두 달 미루던 습관이 생기니까 2, 3년 되다 보니까 아, 그냥 안 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치, 이제 주려니까 드는. 내돈 그냥 그렇지, 나가는 안것 줬던 같고. 거라.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이거를 좀이라도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니까 답답한 무식한 사람들이야 뭐 어디 가겠어요. 소송이라는 거 변호사를 찾아가는 길밖에. 그렇죠. 그것도 금방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. 이게 건축 공사비 청구 소송이 길게는 1년, 뭐 짧게는 뭐 6개월인데 보통 1년이 넘더라고요. 그 맨날 서로 답변서 써내고 서쪽에서는 하자고 일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잘했느니 거의 조정 신청으로다가 이제 뭐 조정위원들하고 해서 판결을 그렇죠. 합의를 예, 잘 그래, 봐서 그래서 뭐 조정해서 그러니까 뭐 1억 받을 걸 5천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거예요. 결국에는 그 싸게 한 거네. 그렇죠. 예, 그렇게 결국에는 또.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, 반값에 공사한 이게 거네. 업자들만 사실은 죽는 거예요. 그렇게 되니까. 진짜 민사소송 할게못 돼. 해보니까. 예. 그렇게 해서 하다가 지치고, 몸도 지치고, 뭐 생활도 안 되지. 신경 쓰면 머리 예. 다 빠지죠. 담배도 이제 하루에 두 갑씩 피는데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지금이야 담배도 암치 안 피지만, 그래가지고, 그러니까 몸은, 예. 얼굴은 젊은데 근육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. 아. 그래가지고 시멘트가 40kg인데 40kg 하나 들려면 못 들더라고.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쇠약이었네. 예, 그러다 보니 뭐 가진 돈은 다 떨어지고 생활은 안 되고 시간은 없고 돈 잃고 사람 잃고. 아, 아, 그렇지. 예, 그런 주변에 경험을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. 경험했어요.